두 번째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일단은 선거법이 156으로 예,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누더기 선거법, 뭐 사실상 선거법의 개혁의 취지는 거대 양당 구조를 좀 깨고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좀 쉽게 하려고 어떤 선거 개혁을 통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선거법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비례 한국당이라는 어떤 그 꼼수를 쓴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아마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있죠. 제가 보면 현실성도 있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진짜 노리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딜레마가 무엇인지 미리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거법 찬성으로 15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이 나오는데, 이게 위원회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는 무엇이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꼼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로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선거법이 통과됐죠? 선거법에 집중 좀 해주세요. 좋은 내용이에요. 선거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성 정당이나 비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선거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선거법의 분명히 맹점이야, 이거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맹점을 파고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묘수죠. 분명히 여러분들 맹점이잖아요. 묘수고, 그러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어떤 무리수가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인간들을 보면 무조건 비례정당 만들 확률이 크다. 그러면 비례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뭔가 대응책으로 똑같은 비례정당을 만드는 수가 하나 있겠고, 아니면 그 비례정당을 아예 그 위원회 소지가 있거나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갖고 아예 그 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똑같이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만든 비례정당이 당위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그두 가지 방법이 밖에 없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할 때는 뭔다?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제일 많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지금 비례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이동시키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앞번호, 의원 수가 많을수록 앞에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비리한국당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이거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쵸? 이건 단순한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진짜 큰 그림은 뭐냐면, 저는 황교안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흔들고, 지금 황교안이도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어차피 이래갖고 내가 총선 지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황교안이는 처음에는 자기가 총선을 지휘해갖고 공천권을 휘둘러 보려고 했는데, 막상 자유한국당이라는 현실 정치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현직도 아니고 원내 대표로서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대위 체제로. 황교안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김무성이는 얼마 전에 황교안과 김무성이가 만나고 황교안이가 여러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이가 자꾸 여러분들을 정광훈이한테 의지하는 건뭔줄 알아요? 자기가 정치권에서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를 와 해주고 위해주는 유일한 조직은 태극기 모독 부대와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황교안이 개무시를 받잖아요. 정치 초짜의 원외 당대표. 사실상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 중진들이 볼 때는 황교안이 가짜 않거든요. 황교안이가 가짜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봐도 그런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꾸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고요. 자꾸 거리로 뛰쳐나가갖고 봤지? 나 거리로 나오면 응? 정광훈 기독교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내가 움직이면 이 사람들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정치권에게 계속 그러니까 어떤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지금 총선이 한 123일 정도 남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이의 저런 행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거는 자멸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태극기 부대가 자기네들 지지층 몇몇 1% 2%는 지지층을 응집시킬 수 있어도 많은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교안이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바로 황교안이가 비례정당을 만드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끔 만들고 제가 오늘부로 비례정당으로 넘어가서 비례정당을 이끌겠습니다. 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셀 거라고 생각해요. 황교안이가 비례정당으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이 있고 황교안이 친황이라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들 말고도 황교안이가 비례정당으로 넘어가고 자기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면 황교안이는 두 가지의 수가 있겠죠. 자유한국당에서 당권 리더십이나 당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원외지만 비례정당으로 나감으로써 자기 친황 체제가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고 황교안이가 굳이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황교안이한테 자꾸 험지 출마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정치를 이제 갓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험지로 나갑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자기가 선수를 쳐서 비례정당을 나간다고 해서 그 비례정당의 총수가 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따라오면 기호 3번까지도 가능한 정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이는 자연스럽게 비례정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보면 그거 같아요. 그쵸? 황교안이가 어차피 비례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꾸 당에서는 당대표들은 험지로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황교안이는 오히려 비례 정당 대표로, 정당을 창당을 하고, 친황 인사, 불출마 인사들과 친황 체계의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자기가 비례대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냐? 만약에 황교안이가 나가서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어떤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가 생기냐면요.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이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정당이라는 자체가 현재 어떤 그 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비례정당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지도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당 쪼개기가 되는 거죠. 황교안이가 지금 험지 출마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이 나쁘니까, 황교안이가 비례대표에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먼저 비례정당의 대표로 나올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당적이 쉬워지잖아. 무슨 말이냐면 황교안이가 당대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를 만든다고 하면 당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황교안이가 당대표가 아니고 딴 사람이 당대표일 때는 지금 여러분들 당 이적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정당으로 갈때안 돼라고 하면 마음은 절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그 비례대표 출신들 같이 마음은 민평당에 가 있고
몸은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그런 처지가 될수 있는데, 황교안이가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례한국당의 대표로 나설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당적 변경을 쉽게끔 허용해줘서 그 비례당대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그럼 황교안이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과연 황교안이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도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을 자유한국당의 그 하이에나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황교안이가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거죠. 지금이야 황교안이가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어떤 뭐 중진들이나 그 하이에나들이 입 다물고 있지만, 선거가 계속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황교안이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례정당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또 당권 싸움이 치열해질 경우에 누군가가 당대표를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을 죽일 수도 있는, 근데 오히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황교안이가 비례당대표의 대표로 나설 것이냐? 그럼 리스크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뭘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걸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문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들, 선거라는 건요,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딴거 아니죠. 선거는 뭐예요? 국민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그 정당이 선택되거나 안 선택되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룰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례 전문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반헌법적인 여론과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헌법 조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 왜 위배되냐?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비례정당이라는 정당이 민주적 정당은 아니잖아요. 여론과 민심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단지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한 석이라도 더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런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위헌의 소지가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슨 이 국민 분열이 돼 있다. 국민이 양극화돼 있다. 그 양극화니라 국민의 민심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 여러분들, 국민의 민심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요, 자유한국당이나 이 정치권의 문제지.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늘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반으로 쪼갠 인간들이 그 남한에서도 반으로 쪼개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기 위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반도가 38선이 거진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단절시켰거든요. 그 남과 북을 단절시킨 와중에서도 또 남한에서도 자기네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둘로 나눈, 이건 정치의 문제예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의 문제지 국민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사실 미국도 과거에는요,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도 완전,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치 세력을 적대시하는, 미국도 우리보다 더 했었어요. 그럼 미국은 언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협치의 정치를 시작했냐? 남북전쟁 이후에요. 미국도 가장 남북전쟁에서 흑인 노예 문제를, 누구는 노예 문제를 반대를 하고, 노예는 찬성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지금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어느 정도 어떤 흑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관용과 협의의
어떤 정치 문화가 생기면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언제면요. 남북 전쟁 세력. 전쟁 세력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가장 이용하는 게 6.25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6.25 세대가 이제 6.25 전쟁 세대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민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빨갱이 프레임이 가장 많이 자유한국당이 쓰는 프레임이잖아요. 그 빨갱이 프레임 니꼴 6.25예요. 한마디로 전쟁 세대가 어느 순간 70대가 되면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은 70대가 된 거거든요. 전쟁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를 이용해서 국민을 지배해왔던 그 잘못된 그 정치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 전쟁은 국민들이 다 6.25라는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6.25 전쟁 세대가, 6.25를 기억하고 6.25의 그 상처를 기억하는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역사적 뒤안길로. 미국도 남북전쟁, 그 전쟁 세대들이 가장 그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고 정치가 어느 정도 협치가 이루어졌듯이 저도 좀 우리나라 정치도 이 미국은 전쟁 세대가 사라지고 나서 역사적 협의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이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 진정한 의회주의 그리고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될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건재하고 전두환 세력들, 독재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역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시청자가 4명이냐? 갑자기 순간 9,000명이 뿅? 갑자기 9,000명이 날아갔어요. 시청자가 4명이에요. 채팅은 9,000명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6명이래. 채팅은 9,000명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18세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만 18세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 돼요. 야,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나 기가 막혀갖고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만 18세가 이제 선거를 할수 있게 되니까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 정치 편향 우려도 정치 편향 우려도가 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 선거 학교 정치화 반발도 국민일보 교육계 제2의 인원고 나올라 우려 중앙일보 참 모든 게 선거법이 연령이 하향됐다 그래갖고 정치 편향을 우려해요. 아니 정치 교육을 하면 교육을 안 해서 아이들이 민주적인 시민 교육을 못 받는 것이지 교육을 한다고 정치적인 편향이 되나? 난 이런 언론들 믿을 수 진짜 이해를 할수 없어.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좀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꼼꼼한 타파 씨.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만 15세 이상이 선거가 가능한 나라는 이란, 16세, 니카라구아, 브라질,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필리핀, 중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태국, 브라질, 쿠바, 멕시코, 페루 등전 세계에서 93개국이 만 18세 이상, 19세 오스트레일리아, 20세 한국, 일본, 튀니지, 나우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그놈의 OECD, OECD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선거법도 일본의 어떤 법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난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언론에서 선거 연령이 하향됐다 그러면서 교실의 정치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좋은 선생님들만 있으면 되겠지만 또 잘못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학교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교육의 어떤 그 무게감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첫째 이것만 잘하면 돼요. 뭐냐? 어떤 경우라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런 일이 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율의 몫이다라고 뒤에만 말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강의 내용 전체를 보면 이미 편향되어 있는 강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것도 좀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교육부에서 학생용 선거 자료집을 공통된 선거 자료집을 만들어 갖고 교육기관에 뿌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한명한 명이 어떤 이제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신념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떤 선생에게 어떤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권을 갖게 된 이런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교육을 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언제냐면 수능이 끝나면 아이들이 사실상 할일 없이 학교만 출석했다가 수업 일수를 채워야 돼서 학교에만 출석했다가 그냥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겨울 시간에 민주적 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선거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사안에 논쟁이 붙을 만한 사안들이 분명히 교육을 하다 보면 있을 텐데 교육이 논쟁이 붙을 만한 사안에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논쟁거리라고 소개하면서 이 맞고 틀리고를 선생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공론화시킬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1대1에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트러블이 났어. 그 트러블을 선생님이 불러다가 왜 이런 얘기했어? 그래갖고 네가 맞고 네가 틀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 둘이 정치적으로 어떤 논쟁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든 학생들이 알게끔 해서 그 논쟁거리를 공론화시켜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다. 선거법이 통과해서도 정치 편향, 응? 학교의 정치화, 학교가 너무너무 정치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기승전, 스카이대를 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는 스카이대를 갈 마음이 없는데 모든 교육계 체계는 전부 서울대를 바라보고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니까 민주 시민의 양성소가 돼야 될 교육기관이 오히려 학원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올바른 사고를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과 노동법 교육을 통한 본인들이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산업전선에 나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노동법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꼼수 그리고 선거법 그를 통한 선거 연령 하향으로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